건드리다가 후다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전거 보관대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스톱! 하는 저 소년. 언제나 그렇듯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탐지하고 있죠. 마치 자전거 훔치러 온 게 아닌 것처럼 느릿느릿 담벼락 쪽으로 가서 만지면서 발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섰나요? 이건 내 스타일이네. 자, 하더니 막 와요. 그러더니 으라 차차차차 이거 카본 프레임이라서 가벼운 거 좀 봐. 안장 높이만 좀 높이면 되겠다. 자, 그렇게 만지작 하더니 유유히 자전거를 끌고 사라지는 저 어린 놈의 자식. 자, 가다가 바퀴나 터져라 그냥 확. 자, 정말 자전거 도둑 없는 대한민국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자전거를 훔치는 데는 별 죄의식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자전거도 참 많은데 저 자전거 사실 잃어버린 주인도 중학생이에요. 한 달 정도 전에 학교 왔다 갔다 하려고 자전거를 부모님이 사주셨겠죠? 샀는데 그 멋지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아, 저 또래는 왜 친구들이 그런 말을 듣는지 너 거기 자물쇠 채워놓으면 멋이 없으니까 그냥 타고 다녀. 그래서 자물쇠를 안 치우고 거치대에다 턱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저렇게 도둑을 맞았고 이 학교 후문에 있는 CCTV로 저렇게 영상이 찍힌 건데 아, 이 중학생 제보자가 저처럼 그렇게 멋내지 말고 제보할 자물쇠 채워주세요.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제품이요.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